새롭게 탄생한 정치도시이자 소비도시인 에도에서 새로운 인생 기회를 찾기 위해 에도 근교 지역과 지방으로부터 많은 인구가 에도로 유입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18세기 초 에도 인구는 100만 명을 넘게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시로 등극하게 되죠. 에도에는 당시 수백 개가 넘는 직업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렇다 할 기술 없이 에도로 넘어온 서민들은 어떻게 먹고 살 직업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대도시 에도에 존재했던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도에는 구찌이레야로 불리우는 직업 알선업자가 존재했었습니다. 언제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는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겠죠. 직업 알선업자인 구찌이레야는 지방에서 막 올라와 에도에 터전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신원을 보증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업소개소를 통해 무가집안 또는 직원을 필요로 하는 상인의 가게에 취직해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일해야 했지만 이렇게라도 직업을 구해서 먹고 살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었겠죠. 취직조차 어려운 서민들은 보태후리로 불리우는 행상을 하면서 매일 식탁에 올라와야만 하는 식재료와 일용품을 덴빈보로 불리우는 멜대에 짊어지고 돌아다니며 판매했습니다. 일종의 개인 사업자였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겠죠. 막부의 가신이었던 구리하라 류안의 저서 분세이 냉감 만루크에 기록된 3인 가족 야채 행상의 일상입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멜대를 짊어지고 약 700문 정도의 돈으로 무, 연근, 감자 등을 사들인 후 이 물건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어 다녔다. 해가 지을 즈음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팔고 남은 채소는 내일 아침 반찬으로 먹으면 될 것 같다. 하루 매상에서 내일 아침에 구매해야 할 채소 대금과 집세를 제외하고 와이프에게 쌀값 200문, 된장과 간장값 50문을 건네주고 자식 과자값으로 13문을 챙겨줬다. 이러고 나니 200문 정도가 남았는데 술값으로 쓸지 남겨둬야 할지 고민이다. 일본에도 사농공상이라는 표현이 존재했는데요. 사무라이 지배계층을 의미하는 사를 제외하고 농공상은 신분과 계급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종류를 구분하는 용어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에도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던 사무라이 계층을 제외한 조닝으로 불리우는 서민 계층은 쇼쿠닝과 쇼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업을 제외한 직업의 종류라고 하면 쇼쿠닝들의 기술직이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에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많은 사무라이들이 돈에 구애받지 않는 유교적 윤리관을 덕목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에도의 기술자들도 이러한 풍조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상인들은 돈을 버는 것이 가장 큰 직업의 덕목이었지만 쇼쿠닝으로 불리우는 기술 장인들은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기 위해 경쟁했던 것이죠. 좋은 물건을 만들어 평판을 얻을 수 있다면 수요가 많은 에도에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확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쇼쿠닝들에게는 제대로 일해서 양질의 물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덕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일본 특유의 장인 정신은 상업이 활성화된 소비도시 에도에서 그 뿌리를 키워왔던 것이죠. 에도의 일본인들은 무엇이든지 순위 매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에도 시대 후기에 발행된 쇼쇼끄닝 오우반즈케라는 순위표를 통해 인기 직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상부에는 고란노타메라는 큰 글씨가 보입니다. 순위를 보기 위해 만들었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중앙 부분은 교지 칸이 되겠습니다. 스모반즈케에서는 심판의 이름을 적는 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가장 중앙에는 가브리시, 쇼조크시라는 큰 글씨가 보입니다.
조정에서 사용되는 의관과 장식품을 만드는 장인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덴핀시, 도깨야, 하카리시, 모노사시즈끄리 등의 직업이 보입니다. 무엇인가를 측정하는 물건을 만든다는 것 역시 권위와 연관지을 수 있기 때문에 기오지 칸을 선택한 저작자의 센스가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야시, 구소쿠시, 바그야, 그츠와시의 직종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칸에는 대포시와 유미시가 적혀 있고요. 고토 샤미센시, 지지미노 시라베시를 나란히 배치하면서 무구 제작 장인과 예술품 장인의 비중을 잘 맞춘 부분도 재미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 오른 직업은 반쇼 다이크가 되겠습니다. 일반 주택은 물론 다이묘 저택, 신사, 절 등을 만들기 위한 건축 기술은 당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기 때문에 기술자로서의 능력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2위는 가베누리 사깡인데요. 당시 에도의 미장 기술자는 토벽을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벽에 장식품을 조각하는 조각가 역할도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평가가 높은 직종이었다고 합니다. 3위는 후나다이크입니다. 에도는 수로가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선박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후나다이크는 중요도 높은 직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동 4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집에 다따미가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따미시 역시 중요한 직업이었겠죠. 옷감을 만드는 하따오리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없던 시절 지면의 포장, 담쌓기 등은 모두 돌을 가공해 만들었기 때문에 이시쿠도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네요. 누리모노시도 보이고요. 노리모노야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노리모노야가 만드는 가마는 가야카고 같은 가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신 슬라이드형 도어가 장착된 고위층 사무라이나 다이묘 또는 그들의 부인들이 사용하기 위한 고급 가마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인기 직종으로는 누이하쿠시가 적혀 있고요. 상층 우측한 마지막을 장식한 직업은 이모노시가 되겠습니다. 그 외 가와라시, 시타테야, 가타나 도기시, 즈츠라야, 갑바야, 메가네 사이크, 헤츠이야 등 이 반지께 표에만 160개가 넘는 직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메이지 신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서양 문물이 대거 도입되면서 일본은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되죠. 일본 근대화 성공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당시 해안을 갖추었던 19세기 일본 정치인들의 정책에 주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아무리 좋은 정책과 기술을 도입한다 할지라도 이를 소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농업국가 일본이 단시간 내에 세계적인 공업국가로 발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재미로 살펴보기 위해 시작했던 에도시대 인기 직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무엇인가 넘을 수 없는 벽을 본 것 같은 무거운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다음 편에서는 중세시대 에도에 존재했던 특이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들 직업에 영감을 받아 제작된 영화도 한편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